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정말 호텔 가서 먹을 수 있는 양송이 치즈 오믈렛 하겠습니다. 깜찍하게 생겼죠, 여기요. 간단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불 조절하고 어떻게 모양 내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오늘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호텔보다 더 맛있는 오믈렛 매일 해드세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계란 3개 있고요. 쪽파 요만큼 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 두 칼라 준비했습니다. 양송이 하나 있고요. 방울토마토 두개 있습니다. 귀엽죠? 자, 그 다음은요. 소금, 후추, 버터 있습니다. 버터는요, 요 작은 술보다 작습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 정말 작죠? 그 다음 치즈인데요. 치즈는요, 어떤 치즈도 관계없습니다. 체다 치즈도 괜찮고요.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도 괜찮고. 파마산 치즈 있는 것도 괜찮고요. 냉동실에 있는 모짜렐라 치즈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재료는요, 아주 작게 썰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오믈렛 자체의 모양을 만들려면 이게 크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양송이도요, 이렇게 반 썰으신 다음에 반 썰어주시고 아주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양송이를 얇게 썰어줄 때는요, 거의 힘을 주지 말고 칼 무게로 써셔야 얇게 썰어집니다. 파프리카도 아주 잘게 썰어집니다. 꼭지를 잘라주시고, 가운데를 자른 다음에 다시 반씩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해주시고요. 뒷면에서 자르셔야 더잘 잘라집니다. 중면에서 잘게 잘라주세요. 파프리카는 여기 놔두겠습니다. 쪽파도 아주 잘게 잘라줍니다. 요 파트를 아주 잘게 잘라주죠. 얘를 여기 놔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마토요. 갈라주고, 여기도 갈라주고, 여기도 갈라주고요. 아주 작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양송이 있는 곳에 놔주겠습니다. 자, 재료 정리 다 끝났고요. 이제 계란 풀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계란에는요, 소금 한 꼬집, 조금 더한 꼬집 반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요. 완전히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요, 제가 항상 하듯이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줍니다. 누가 또 물어보셨더라고요. 체에 걸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불을 올리고요. 오늘은요, 불을 하루 종일 중약불로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버터 넣고 파프리카 볶을 때만, 그때만 약간 중불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은 계속 중약불이어야 돼요. 자, 버터를 넣고요. 사실 계란 요리가 요리 중에 제일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아마도 불 조절과 이 계란이 갖고 있는 이 소프트한 특성을 어떻게 살리냐가 가장 문제일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오늘 하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고, 뭐 저도 베테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요, 진짜 맛있는 호텔 같은 오믈렛을 드실 수 있는 거지, 꼭 모양도 다 똑같이 호텔처럼 뭐 모든 걸 완벽하게 그건 아니고요. 최대한 제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파프리카하고 쪽파를 넣습니다. 색깔 이쁘죠? 이거 너무 오래 익힐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하시고요. 이 정도 했을 때 여기다가 계란을요, 투하하겠습니다. 자, 계란을 넣은 다음에는 불을 중약불로 낮춰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지금부터 오믈렛 만드는 과정은 실시간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물이 없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많은 내용물을 넣고 오믈렛을 만드는 것은 먼저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전체를 섞어줘야 파프리카며 내용물이 계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스크램블 만드는 과정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그래도 계란을 계속 휘저어주는 것은요, 계란이 한 곳에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운데도 저어주고 가장자리도 붙지 않게 저어줍니다. 또한 빨리 저으면요, 너무 응어리가 지거든요. 부드러움이 없어져요.
자, 이제 응어리가 지기 시작하죠. 거의 익어가네요. 그럼 여기에 계란을 눌러가면서요, 펼쳐주세요. 살짝살짝 눌러주고, 액체가 아닌 겔 형태로 변했다 싶으면 이때 치즈를 뿌려주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뿌려주세요. 저는 좋아하는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 뿌렸는데요. 맛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완성을 하고 보니까 처음 연습할 때 사용했던 모짜렐라 치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다나 모짜렐라 치즈는 녹으면서 끈적끈적한 형태로 변해서요. 내부의 계란과 채소들을 함께 엉키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로마노 치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가요. 오믈렛 할때 맛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요. 양송이 이게 흘러내려가니까요. 놓은 다음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얘네들을 이걸로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자, 별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눌러주고, 한번 이제 여기 겉에를요. 자, 거의 익었죠? 보세요. 약간 들익었는데도 익었죠? 많이. 한번 이렇게, 아, 얘네 가운데 가야 돼요. 가운데로 가고, 한번 이렇게 떼줍니다. 떼주고, 얘를요. 자, 이렇게 쳐서요. 내려갑니다. 보죠. 내려가죠. 내려가죠. 보통 뭐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휘어요. 여기서 끝에요. 보죠. 보이시죠? 이렇게 휘죠. 자, 떨어진 거 냅두고요. 자, 휘죠. 이거 보세요. 휘죠. 저희는 여기서 이때 여기를 요만큼 휘어줍니다. 자, 여기 접어줘 이만큼이요. 접어줬어요. 이때 여기도 다시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잘 돼야 되는데, 접어줍시다, 접어줍시다. 들어간 게 맞나? 네, 접어줬어요. 됐죠? 자, 접어줬어요, 이렇게요. 보세요. 접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접시 옮기는 거예요. 자, 불을 끄고요. 볼까요? 불을 끄고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거를 휙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죠. 아, 얘가 좀 조금 덜 됐네요. 조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리고요, 얘를 이렇게 만져주는데요.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모양을 동그랗게 하려면 키친타월 두 장을 갖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끝을요 더 오므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만진 다음에 키친타월 끝을 이렇게 더 오므려요.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형태가 잡혔을까요? 보실까요? 아싸, 좀 잡혔죠? 히히,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토마토랑 이게 뭐 머쉬룸 같은 거안 넣으려고요. 그냥 파슬리 한입 그냥 띄어가지고요. 이 정도? 어떠세요? 완성했는데 어떠십니까? 모양은 사실 좀더 모아지면 좋겠는데 기술 부족? 이거는 학생들이 잘해요. 어쨌든 저의 능력 부족. 여러분이 잘 만드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시고요. 자, 제가 한번 열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샷. 어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어우, 이거 먹기가 쉽지 않네요. 맛있어요. 아주 부드럽고요. 근데 모양 내긴 힘들었는데 그만 먹으니까 확 모양이 못생겨졌네요. 저는 하여튼 이런 오믈렛이 좋았어요. 호텔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 야채가 들어가고 머쉬룸 들어가고 치즈 들어간 것들. 맨 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맛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서 잘 만들 수 있으시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다음에는요, 좀더 완벽한 요리 아니면 더 맛있는 요리 해보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